안녕하세요. 하프로 힐링을 전하는 크리에이터 하피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하피스타의 인터뷰, 핫터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할 하피스트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피스트 김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피스트 박세현입니다. 하프는 어떻게 또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아빠랑 엄청 친한 형이 있는데 그 친한 형의 딸이 하프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 너 딸도 한번 시켜보는 거 어떻냐? 그래서 그래? 하고 나서 이제 가갖고 했는데 선생님이 뭐 소리가 이렇게 따뜻한 소리를 가졌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갔네요. 저희 오빠가 성악을 하는데 음악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같은 성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지인분께서 하프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추천해주셔가지고 한번 이제 배워보게 됐어요. 그때 신문지에 전단지가 따라왔어요. 하프를 취미를 모집한다고.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소리가 일단 정말 메리트 있죠. 하프는 처음 시작할 땐 정말 좋아요. 어렵지 않거든. 근데 하프가 페달이 좀 있잖아요. 양팔과 두 다리, 뇌까지 함께 쓰면서 아 이게 좀 진짜 배울수록 너무 어려운 악기. 그거 외에는 하프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아 운반의 어려움. 아 대중교통은 꿈도 못 꾸고요. 빛나는 돈들과 함께 악기 자체로만 했을 때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튀는 걸로 오케스트라에서 나만 하프면 정말 거기서 그 보이는 나의 그 모습 주인공님이 저희밖에 안 쳐다보세요. 우리를 엄청 집중하셔가지고 하프를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해요. 하프는요 제가 기분이 진짜 안 좋거나 화가 났을 때 앉아서 연습해요. 아 그러면 풀려요. 기분이 저는 조금 다른데 아 하프 좋아하는 사람 맞는데요. 부분 연습할 때는 하프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소리가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만들 때 그때는 정말 힐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잠깐 번외 연주하면서 울어보신 분 있죠. 저 다 있네요. 저도 울어봤어요. 하다가 너무 소리가 좋아서 이게 몰입을 하다가 울었어요. 진짜. 근데 막 펑펑 울지 않고 그냥 이렇게 또르르 이런 거 눈물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악기 그런 것 같아요. 하프가 전공 준비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늦어서 아 나 이대로 하면은 아무데도 못 가고 뭣도 못 하겠다 해가지고 10시간 이상 했거든요. 그렇게 되게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연습을 하면은 이 손이 피물진, 물진 나고 굳은살 나는데 굳은살 생기면 사포 같은 걸 준비를 해요. 그래서 굳은살 부분은 이제 갈아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저 고3 때는 밥 먹고 바로 집 가서 연습하고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그 네. 수능은 진짜 그대로 똑같이 했답니다. 공부 다 열심히 했고 그냥 수학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는 공부를 했었어요. 입시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정말 어렵기는 했는데 들어가는 관문조차도 너무 좁았어요. 또 1년에 한 번 1년에 정말 한 명 뽑고 두 명 뽑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2년 혹은 3년에 한 명을 뽑기도 해요. 이제 원래 있던 학교에서 이제 문을 닫기도 하고 뽑는 학교 정말 네 군데, 다섯 군데밖에 없죠. 2년 전, 2년에 한 번씩 뽑는데도 합치면. 근데 정말 저는 이 두 분이 정말 부러웠던 게 같이 동기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한 명이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프가. 그래서 저 혼자 3, 4학년, 1, 2학년 오케스트라를 둘 다 가기도 하고 정말 바쁘게 지내면서 하프 운반을 해야 되면은 하프 운반해달라 전 부탁하고 막 정말 어떻게 보면 외롭게 또 지내기도 했었는데 언니 의도치 않은 인싸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인싸 성격은 아닌데 아니 하프 자체가 좀 아싸의 길인데 맞아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좀 사귀어야 하고 네. 이러겠네요. 그런데 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 우스갯소리를 항상 얘기는 하는데 늘 1등이었다는 거. 오케스트라에서 우리 하프가 한 명이
형이잖아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야, 하프 잘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저예요. 아, 눈, 그 4, 50개의 그 눈이 탁탁 다 보는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지휘자 선생님이 저희를 되게 좋아해 주셔갖고, 지휘자 바로 옆좌석으로 옮겨주셔서, 와, 완전. 거의 협연 아닌가요? 협연. 진짜? 맞아. 협연 아니에요? 굉장히 큰 대우를 받으셨어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네. 근데 너무 좋았어. 저는 좋았어요. 저는 되게 그런 사랑 좋아하고요. 오케스트라 경험도 많이 얻고 이러는데 우리 지휘자님이 계속 괜찮다 아 이쁘다 잘한다 이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됐고 더 좋았고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프에 대해서 나 듣고 싶은데 무슨 곡을 좀 들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사실 저희 하프곡 많이 잘 듣나요? 저는 하프곡 자주 안 듣습니다. 네, 이제 또 공부하기 위해서 듣고 또 연구하기 위해서 듣고 물론 필요할 때 정말 많이 듣고도 하는데 뭐 어떠세요? 들으세요? 저도 안 듣습니다. 밤에 이제 공부하거나 뭐 다른 걸 할 때는 그때는 클래식 좀 들어요. 그때는 네. 클래식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또 곡들이 있을까요? 저 약간 흐름이 조금 웃겼나요? 또 이렇게 안 듣는다고 얘기하다가 안 듣는데 추천할 곡. 그러니까 너무 안 듣진 않으니까 듣는 곡인데 베를리오즈 환상 귀한 곡 2악장 무도회가 하프가 선율이 굉장히 돋보여요. 여러분 딱 들으시면 되게 아름다운 소리 혼자 또롱롱 거려요. 듣다가 그게 하프 소리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하프 곡은 드뷔시 아라베스크 달빛이라는 곡도 굉장히 좋고요. 전 라벨. 라벨 이제 서주와 알렉으로. 손이 크으,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잠시 보셨지만 계속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근데 곡은 되게 멋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꺼내서 여러분 미니 앞입니다.